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 B2 예. 이게 이제 빚을 내 가지고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20조 원을 추월했다고 하네요. 뭐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주식 시장이 좀 나아질 거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2022년 10월 달엔 시장이 좋지 않아 가지고 빚을 내서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4월 18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20조 원 정도를 돌파한 모양입니다. 코스닥의 10조 이상, 코스피의 9조 이상. 예.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또 경제니까. 예.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2년도에 3월 달에는 예, 22조까지 올랐네요. 예. 22조 정도 올라가지고 이때 주식 시장에 들어간 사람은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쭉 내려와 가지고 예, 이제 지금 와 가지고 2023년도 24일 날 이 정도니까 예, 뭐 이게 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개인이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오늘 예, 아주 국내 굴지의 그런 증권 회사인 한국투자가 정권 담보대출 그러니까 신용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것을 대출을 긴급 중단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투자증권이 주식펀드 주가연계증권 채권 등에 대한 신규 대출을 긴급 중단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증권 계좌에 갖고 있는 그 증권 네, 시장 가치에 몇 퍼센트를 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모든 투자는 다 이렇게 레버리지라고 하죠. 부채를 다 이렇게 끌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최근 빚을 내 투자에 나선 사례가 많아져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의 여유가 없어진 탓이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투자증권의 영업이 잘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이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 자본의 200% 정도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게 다 이제 꽉 찼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영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죠.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비투 하시는 분들이 브레이크를 걸 리는 없을 것 같고 신용공여 한도를 넘었을 정도로 비투가 이런 많은데 그리고 뭐 언제 봐더라도 이렇게 이런 소식이 많이 뜨죠. 비투 10명 가운데 7명이 손해를 봤다. 예. 50대 이상 투자자 주식의 B2 규모가 20대 26배에 달한다. 당연히 많겠죠. 50대 이상의 자산이 좀 더 많을 테니까. 예. 그 2021년 9월 달도 한창 증권 시장이 뜨거울 때지 않습니까? 20대 주식 B2 2년 사이에 4배로 폭증. 예. 사업가들도 여러분들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 주식 투자를 빚을 내가 주식 투자를 한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업가들이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돈 여러분 100원에다가 빚을 한 200원을 내가지고 300원을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투자를 통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증권 투자라는 것은 제 경험으로 미뤄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시장을 그렇게 여러분들 가늠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장이라는 이야기죠. 국내에도 이런 유튜브 방송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를. 가끔은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장을 어떻게 알 겁니까?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식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쫙 보더라도
하나의 가설이지만 그게 맞아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맞아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빚을 내서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투자 같아요. 갬블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통제가 불가능한 시장인 거죠. 그런 시장에 여러분들 빚을 내가 돈을 넣는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 같아요. 사업가들이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거하고 주식에서 여러분들 빚을 내가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만국필상이라는 이야기 처럼 주식을 샀는데 바닥을 치고 오래 기다리면 올라가겠죠. 근데 오래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는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대부분 패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물론 개 중에 또 뭐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투자, 자기 돈 범위 내에서 혹은 자기 돈 내에서 약간의 여러분들 뭐 부채를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자기 돈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한투에서 여러분들 신용공리를 중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예외적인 경우인데 뭐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빚을 내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가설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새로운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오늘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이니까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